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판결 선고, 판결의 내용이 혹시 최순실 씨의 어떤 판결 선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막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최순실에 대한 검사의 구형은 작년 12월 14일에 있었죠. 예. 그로부터 그 두 달 가까이 지난 2월 13일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쟁점이 많기도 하고 또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 판결이 그 2월 6일에 있었는데 그 항소심 판결을 맡은 그 서울고등법원이 그 최순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해서 상급 법원이고 일부 쟁점이 겹침으로 영향이 뭐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이 최순실 씨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순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를 보면 먼저 그 마필과 보험료 등 36억여 원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뇌물로 인정했고요. 여기에 그 최순실이 설립한 코어 스포츠에 삼성전자가 제공한 그 용역비 36억여 원 및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을 합쳐서 총 72억 원 이상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이 부회장의 그 1심 재판부와 판단과도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부회장이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은 최순실 씨가 아닌 삼성에게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말 사용권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 소유는 삼성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준 뇌물액으로 용역비 36억 원과 마필상 차량의 그 무상 사용 이익만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그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해 보면 이 부회장의 그 준 뇌물은 36억 원인데 최순실이 받은 뇌물은 72억 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부회장의 이 부회장의 재판이 최순실 씨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을 한번 내놓고 싶어요. 예. 이게 제3자 뇌물죄랑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상당을 지원을 했고 이 부분이 뇌물죄로 인정이 돼서 실제로 신동민 회장이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본인이 직접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받는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미르나 K스포츠재단 또는 이런 재단이 사실 최순실 본인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이유는 법에 제3자 뇌물죄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이 받지 않더라도 만약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뢰죄와 가장 큰 차이를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과연 이러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때문에 사실 이게 죄가 성립이 되기도 하고 또 성립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3자 뇌물죄가 유죄 부분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게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그다음에 이번에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이러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